동래구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역량 개발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가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관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은 연면적 276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부산시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최종 선정 이후 본격 추진됐습니다. 특히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응모작을 선정한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창작 활동 분야에 집중해 청소년들의 잠재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멋진 외관에 걸맞게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미래인재 창의 활동실을 활용한 4차 산업 특성화 프로그램과 댄서 동아리, 밴드 동아리, 쿠킹 클래스 등 청소년 취미 여가 실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밖에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 시간대에는 구민들의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근 사적공원과 학교, 대단지 아파트 등과의 접근성은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이 동래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